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워스쿨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기토 XG 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제가 XG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동안 XG의 많은 반응 영상을 찍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The First Take에 출연한 XG의 퍼포먼스도 제가 반응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일부 XG 팬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음악 방송에 나와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영상은 안 찍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찍은 적이 없어. 이거 어찌된 일이죠? 제가 XG의 팬인데 음악 방송에 출연하는 XG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방 영상을 찍지 않는다. 사실 안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이건 조금 설명하면 긴데 이제 방송 저작권의 문제로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한국의 메이저 방송사들의 음악 방송 그 라이브 쇼 TV로 송출되는 퍼포먼스 영상들 유튜브로도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영상들은 제가 또 거주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 추측인데 다른 그룹의 영상들을 좀 몇 번 제가 찍어보니까 영상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 이유는 차단당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한국이 아닌 뭐 북미에 계신다라든가 뭐 유럽에 계신다라든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K-POP 음악방송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는 잘 올라가더라고. 뭐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 음악 방송 관련된 반응 영상을 찍으면 차단을 잘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 경험상 그랬어요. 그래서 선뜻 좀 나서기는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일부 구독자분들이자 XG 팬분들이 그러면은 라이브 직캠 영상은 어떠냐를 좀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편집은 좀 상당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요즘 화제의 곡은 뭐 XG가 최근에 내놓은 워크업인데 워크업의 퍼포먼스가 워낙 강렬하고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XG 팬덤이 저는 좀 이제 규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커진 느낌이에요. 저도 사실 한국의 음악 방송을 보면서 XG는 저 같은 한국인에게는 멤버가 이제 일본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한국의 음악 방송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신기해요. 신기한 것도 있고 기존의 어떤 이제 K-POP 안에서 영역을 보자면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충격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유니크한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XG의 강점이다. 그리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린 다른 걸그룹이 잘 보여주지 못했던 힙합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워크업은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통틀어서 보면 이런 음악은 실험적이에요. K-POP이고 뭐고 떠나서 아직 아시아는 힙합이 메인스트림 장르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워크업은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음악이다. 근데 그거를 화려한 퍼포먼스와 비주얼라이징으로 XG는 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특히 리액션 유튜버들이 XG 퍼포먼스 관련해서 반응 영상 많이 올린 게 K-Wave 콘서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직캠 영상이 있습니다. XG 워커. 요즘 웬만한 방송사들이 TV에 송출되는 퍼포먼스 영상 외에 직캠 영상을 올립니다. 사실 전 직캠 영상을 더 좋아해요. 사운드가 뭉개지게 들려도 좋아. 왜냐하면 오히려 더 리얼리티에 가깝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게 저도 수많은 래퍼들의 어떤 그 콘서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찍었던 직캠 영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켄드릭 라마라든가 뭐 제이지라든가 에미넴이라든가 뭐 최근에 나왔던 LL Cool J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직캠 영상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현장에서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저는 음악 사운드가 조금 뭉개지더라도 직캠 영상을 보는 것이 좀 현실적인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Anyway, 어찌됐든 지금부터 XG의 K-Wave 콘서트 직캠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곡에 대한 설명은 뭐 안 할게요. 워낙 제가 좋아한다고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라이브 퍼포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엑스지가 많은 곡들을 내놓으면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뭐 헤어스타일, 뭐 착장, 심지어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뭐 춤들?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도 아, 확실히 유니크해. 그러니까 엑스지가 내놨던 곡들 중에서도 유니크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제가 이 직캠 영상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 야, 근데 어떻게 보면 100% 랩버스로 되어 있는 이런 곡을 아이돌 음악으로 채택해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게 난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코코나의 등장에 환호를 엄청 하더라고. 물론 그 스킨헤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코나가 딱 이렇게 등장을 할 때 퍼포먼스가 솔직히 저는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로 보이지가 않고 진짜 현역 래퍼인 줄 알았어. 야, 진짜 여러분들 카리스마가 더 장난 아닌 것 같아. 오, 훅은 제가 리액션 미디어 본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간결해서 좋아요. 복잡하게 들렸으면 이 곡이 그렇게 느낌 있게 들리지 않았을 거야. 오, 오. 아, 내가 유일하게 아는 옷이 나왔다. 저분 줄리아 맞죠? 저분이 입은 그 절지가 작년에 나왔던 그 스프링과 바운티 헌터 콜라보의 풋볼 저지일 거예요. 저도 원래 좀 눈여겨보고 있던 옷인데 여기서 딱 입고 나오시네. 아, 잘 입었어. 아, 그리고 지금 이 무대 자체가 여러분들 뭐 SBS 인기가요 같은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보다 규모가 크잖아요. 거의 뭐 시상식 분위기의 거대한 공연장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멤버들의 그런 어떤 동작 하나하나가 되게 웅장해 보이는 게 있어. 어우, 야, 잘한다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코코나가 마이크 잡을 때 관중 떼창이 느낌부터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여자분들한테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거를 밀고 전혀 다른 캐릭터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더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것 같아. 사실 가끔 저한테 이제 날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XG의 반응 영상을 찍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XG를 K-POP으로 보냐 뭐 J-POP으로 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에서 이제 XG의 회사에서는 X-POP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봤는데 저는 뭐 XG가 K-POP이다 J-POP이다 이런 거를 크게 구분 지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아시아에서 힙합을 필두로 힙합을 기반으로 조직된 걸그룹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만 저는 더 클 뿐이라서 근데 이런 그룹 하나하나가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소중하는 거죠.
아, 이만한 퍼포먼스가 잘 없습니다. 물론 아이돌 그룹마다 각자의 컨셉과 색깔이 있어서 뭔가 다른 테이스트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힙합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이돌이 힙합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진지하게 다가가면 이거는 진짜 알리 보이는 거거든요. XG의 음악은 점점 고도로 완성된 전문적인 래퍼의 음악처럼 변해간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가 전율이 오는 거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힙합 씬에 있는 현역 래퍼들의 음악과 XG의 음악을 이어서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질감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힙합의 오리지널러티를 지향한다면 이질감이 없어지는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이돌 그룹들은 상업적인 성과를 다른 아티스트들보다 더 추구해야 되는 그룹이에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그 이상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존재를 할 수 있는 그룹인데 이런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엄청난 환호를 받고 투어를 다니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아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지. 그것도 아시아에 있는 그룹이 XG가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XG 같은 예시가 있어야 와 아이돌들도 와 우리도 힙합을 저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겠네? 인기도 끌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음악 한다고 하면은 일단 아이돌 그룹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들이 완전히 싫어했어요. 돈 날린다고 생각했어요. 돈 낭비한다고. 그런 음악은 대중성이 없어서 상업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XG가 그런 편견들을 깨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거지. 소위 말해서 예전 같으면 뭐 미국으로 가더라도 뭐 TLC나 SWV나 뭐 Destiny's Child 보면 전부 다 R&B 기반의 되게 좀 멜로디 지향적인 음악들을 추구하는 그룹들이었잖아요. 근데 XG는 TLC 같은 그룹의 면모도 보여주지만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랩 그룹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모들도 보여주니까 더 대단한 거지. 예, 아무튼 저는 오늘 또 XG의 워크업에 대한 진짜 라이브 퍼포먼스 직캠 영상 보니까 그냥 뭐 원래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보니까 진짜 잘하는 게 맞아요. 저는 특히 백미가 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코나의 어떤 그 존재감 자체가 이번 앨범에서 유독 강력하기 때문에 코코나의 벌스가 딱 등장했을 때 진짜 무슨 래퍼가 나타난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현역 래퍼가 나타난 줄 알았어.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